초보 운전자가 겁도 없이 일방 통행길을 과속으로 역주행하고 있다면 초대형 사고가 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에는 비행기만 타면 사고를 치더니 올해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도 전에 초대형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제3자 변제를 자랑스러운 듯 꺼내놓더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신과 이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군사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중국에 이어 러시아까지 적으로 돌려놓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는커녕 말 한마디로 천대의 매를 벌었습니다. 외교도, 안보도, 경제도, 국민 안전도 한꺼번에 위기에 몰아넣는 위험천만한 발언도 한심하고 충격적이지만 일본과의 정상회담 직후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고도 아무런 교훈을 찾지 못했다는 점은 더더욱 한심합니다. 냉정한 외교 무대에서 선의에만 깃든 순진한 외교가 통할 리 없고 적 아니면 친구라는 이분법으로는 아무런 국익을 챙길 수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사지원 시사 발언을 즉각 철회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웃들과 척을 지고 집안 살림 풍비 박산 낼 것이 아니라 주권 국가의 수반답게 불법 도청에 항의하고 사과를 끌어내야 합니다. 상당수가 조작됐다던 김태호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발언과 달리 미국의 도청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럼에도 김태호 차장을 위시한 대통령실은 미국에 항의하고 책임을 묻기는커녕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더욱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불법 도청 의혹을 의제로 다룰 생각이 없다고 일축하고 심지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과의 정보 동맹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군사 지원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각하게 편향된 일련의 외교 실책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글로벌 호구 취급받게 되었습니다. 고장난 내비게이션이 엉뚱한 낭터러지로 길 안내를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다가는 추락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할 결단은 대법원 판결을 정면 부정하는 강제징용 제3자 변제가 아니라 김태호 차장과 헤어질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김태호 차장이 계속 외교안보의 키를 잡고 있는 한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글로벌 호구 취급을 받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하고 그 후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안 되며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김태호 차장을 즉시 경질하십시오. 그것이 국익에 부합합니다. 더 드리고 싶은 말도 있지만 기도로 대신하겠습니다. 하느님 우리나라를 보호하소서.